이 사진은 아주 큰 방에 제가 구들러 온 것입니다. 9m 되는 긴 방에 지금 국내에서 구두를 자르는 사람도 9m 되는 큰 방은 이렇게 고루 따숩게는 아마 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쪽에가 문이 있고 이쪽에가 아궁입니다. 아궁이 쪽에는 아무래도 불길이 세기 때문에 좀 흙을 많이 이렇게 바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안 말랐지만은 이 열기가 양측면으로 해가지고는 이방 전체에 고루 마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9m 되는 전체 방이 고루 따숩게 하려면은 8에는 8가지 그 기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궁의 화열은 고래 속에 들어가면서 습기가 있는 쪽으로 가지 않고 습기가 없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들장도 아무리 수평으로 놓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저쪽에가 높이 놓아졌다면 아궁의 불길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굴뚝이 이쪽에 있다면은 아궁의 하열은 굴뚝 쪽으로 불이 오기 때문에 저쪽에는 따숩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구조에 있어서 주루뚝을 막아서 불을 양쪽으로 넓게 패고 또 배연을 시킴으로써 이 중간에서 불의 방향을 조정하고 또 양을 마지막에 화정판으로서 조절을 함으로써 이러한 9m나 되는 큰 방을 고루 놓아가면서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큰 방은 한 번에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저도 도저히 놓을 수 없습니다. 불길이 어디로 가는가, 그는 방향도 실험을 하고 또 장작을 너무 많이 이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작의 양도 양에 따라 구들장의 그 위에 흙 덮기도 얇게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파련의 역기, 육락, 돈산, 역행, 주류, 좌침, 돈니, 재수 이런 여덟 가지 기법에 의해서 구들 놓고 다시 화정판을 놓으면서 불을 막아 가지고 불이 잘안 가는 쪽으로 더 배연을 많이 터주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법이 들어가야만 이 아주 큰 방, 9m 되는 이런 방을 따숩게 놓을 수 있는 것이 그 파련 기법의 응용입니다.